제가 오후에 이 질의할 때 이 가족관계 등록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지금 우리 후보자가 당당하게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증명서란 거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엉뚱한 거를.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의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간 거를 누가 왜 어떻게 신고를 했냐 그랬더니 선친이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보자 그랬더니 냈다 가지고 왔다 받아봐라 해서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거를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도대체 자 후보자 이런 청문회 정말 후보자 네 왜 이럽니까? 아까 이게 자르라고 준 거예요? 자 김진태 이거 지금 이거는 그래도 공문서를 그래도 복사라도 한 겁니다. 2014년도 8월달에 장학금을 받아요.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받고 그 뒤에 직후에 질병을 이유로 휴학계를 해요. 그리고 부산의전에 입력을 합니다. 그저 입학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먹히다 그러니 정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둔 게 뭔 줄 압니까?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2014년 7월 14일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지금 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진단서를 끊을 수 없어서 못 내겠다고 애들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뭐라고 줍니다 이거? 진단서를 띌 수 없기 때문에 방증자료로 드렸고 그걸 보시면 방증자료. 얼마나 아팠는가가 써 네? 있습니다. 방증자료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용으로 내면 돼지 다섯 번만 하겠어. 어른이 어른 정리 돼가지고 가시죠. 무슨 짓입니까 그게? 대변인으로 네?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이 망했지.